그래서 여기 기준님이 대주 같다 그러시고 대주는 기준님한테 좀 정신을 차려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준님 말을 좀 들으시는 게 낫다 이거지. 예. 낫긴 나은데 이렇게 기준님이 촉이 좋긴 한데 가끔 제가 모르겠어요. 제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끔은 진짜 가끔은 촉이 조금 안 좋다. 똥촉이라 그러죠. 가끔은 똥촉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좀 피하시면은 여기는 괜찮아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거, 대주 이름으로 사업하는 거 있어요? 기준님 이름으로 하시면 더 좋을 텐데, 왜? 아니, 저는 원래 지금 일을 그만뒀는데, 원래 다른 그거 사업을 했었어요. 하다가, 어떤 가셨어요? 저는 그냥 그 백화점 매니저로 매니저로? 네, 괜찮네. 있었어요. 근데 요번 2월 달에 그만둔 거예요. 저는 이제 기계 고치고 하는 거. 기계, 근데 기준님 이름으로 하시는 게더 좋은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본인이 한다 그러면. 근데 무언가 사업을 돈 마실 때, 그러니까 대주님도 사주가 높아서 사업해야 될 분은 맞는데, 부부지간에 이렇게 같이 봤을 때는 뭔가 사업이 확장이 되거나 금전수가 더 많아지시려면, 기준님 쪽으로 이름 넣고 하면, 어우, 좋아요. 운빨이라 그러죠? 운빨을 이렇게 도와준다고, 기주가. 기준님 이름 들어가도 뭐, 여기 떼먹을 사람은 아니고, 돈을 오히려 더 모아놓지. 이렇게. 좋아요. 운기가 사업운이 좋으시네, 여기. 그래서 저는 다른 거를 한번 해볼까? 할아버지가 도와주셔. 할아버지가 들어앉으셨어. 할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신다. 기준님이 할아버지. 운수가 좋네. 운수 대통. 저요? 기준님 잘 만나서 운수 네, 대통. 맞아요. 해. 뭐라고요? 근데 속을 많이 써요. 에? 속을 많이 썼어요. 분수요, 분수.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궁합 좋아요. 잘 맞네. 아까 걱정했거든요. 두분 같이 들여서. 궁합 안 좋으면. 세상 민망해요. 저도 인간인지라 실장님 말씀 전해드리지만. 그래도 궁합은 합의도 되고 괜찮아요. 좋아. 그냥 뭐 아들내미처럼 키워야지 못 찍었어. 그래도 할도린 해요. 그렇게 속은 썩어도 그래도 할도리는 해야죠. 해야죠. 할 거예요, 네, 여기는. 하려고 노력합니다. 할 거예요, 여기는. 아, 근데 저가 사업 뭐 하신다고? 뭐 하실 거라고? 아, 이제 뭐를 해야 될지 생각 중이에요. 저도 이게, 그러니까 원래도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오는 손님들이 다른 거 해볼 생각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그만둔 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일을 하면서. 힘들지 않았었는데도, 19년도부터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막 집도 막 그러고, 뭐, 일도 그렇고. 그거는 이유가 있네. 아, 좀 얘기하셔도 돼요.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이거는 대주님 쪽에서 들어오는 상분의 기운 때문에 이 기주 쪽으로 들어오는 그 사업운이 많이 이렇게 처진 거거든요.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추후에 기주님 쪽에서도 상분이 들어올 쪽에 대주님이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부지간에 같은 가족이니까. 그래서 누구 한 쪽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 그것 때문에 사업운이 많이 저조하신 거고. 그리고 사업을 뭐 다른 거를 도모한다 해도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말로 다른 분들이, 왜냐면 본인이 사업할 적에 그게 끼 재능 이런 게 많이 보이니까 다른 거 해보는 게 어떻겠냐 말씀들은 많이 해주셔도 사실은 내가 할수 있는 거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하셨던 일이 사실은 좀잘 맞았어요, 제일. 그리고 내가 뭔가 사업 도모하고 싶은 게딴게 있으시다고 하면은 뭐 봐드리긴 하겠지만 뭐 식당 요식업 쪽으로도 보이긴 하진 하는데 좀더 힘들다 그래. 매출적으로 이게 너무 들쭉날쭉해서. 기준님 쪽이. 근데 그쪽이 한번잘 되면 여기는 창창대로예요. 대신에 그러려면 대주가 같이 도와줘야 돼요.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포기해야 되잖아. 그거를 좀 염두를 해 두셔야지. 그냥 직원을 써서를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 예를 들어 요식업 쪽을 하신다 그러면 대주님이 꼭 도와주셔야 돼요. 같이 하셔야 돼요. 하시게 되거든. 그리고 식당이라고 하면 찜탕 쪽이 잘 맞고.
대준님이 찜탕 쪽에서는 또 일가견이 있어요. 서빙도 잘해주지만 막 잘 만든다 이 소리가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 아빠 하는 거를 조금 이제 서브 하면서 제가 또 자격증을 딸라 그랬거든요. 네, 어떤가? 뭐, 그러니까 아이 아빠 하는 일이 커피숍이나 이런 그런 장비예요. 근데 나는 그거는 커피숍 장비? 네, 베이커리나 이런 거 장비 쪽 그 일을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아이 아빠는 처음에 그거를 배워라. 배우면 이제 자기가 그거를 그러니까 차려는 주는데 그러니까 바리스타를 배우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카페 쪽 일을. 커피 베이커리랑. 베이커리랑 그런 카페 이제 쪽. 장비들을 취급을 하니까 하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거보다 근데 조금 미안한 소리지만 계속 지금 봤는데 커피숍은 조금 힘들어. 조금 만약에 커피숍을 진짜 내가 꼭 하고 싶다 걸랑 뭔가 같이 아이템을 곁들여야 돼요. 음식 쪽으로. 음식 쪽을 꼭 곁들여야지 그 커피는 사이드예요. 부수적인 걸로 넣어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잘 돼요. 그 안에 뭐 커피 기어놓고 뭐 따로 커피를 사이드로 시킨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가시면 좋지만 커피 메인 전문점은 여기는 안 돼. 안 돼요. 힘들다는 것보다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건 진짜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오셨네. 돈 들여서 또 했다가 망하면 그러니까요. 그 자꾸 자꾸 안 좋은 소리 하네 또. 아,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쪽박찬다는 소리가 나요. 너무 현실적이죠. 그래서 그 음식 아이템을 잘 정하시고 식당을 하시는 게 외래 낫지. 하던 걸랑. 아 근데 그거 하고 공부를 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다른 거 공부를 좀 해서 자격증을 따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뭐 자격증 따고 싶은데 또 부동산 쪽도 부동산? 아니야. 아 그래요? 부동산 하려면 감당해야 될 산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가만히 있겠냐고 대주가. 가만히 있겠냐고. 지금은 괜찮죠. 추후에 들려오는 소리 대주가 가만히 안 있는다 소리가 나요. 왜 그러겠어? 들러붙는 양반떼기들이 많으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대주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지. 그 양반떼기들이 자꾸 추파를 던지니까. 근데 뭐 이분이 좋아서 그렇다면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일 못하게 해 또 대주가 골치 아파. 차라리 부동산 쪽으로 나중에 가시는 경매 공매라든지 아니면 내가 진짜 건물주가 된다든지 그런 쪽으로 부동산을 풀어먹으면 괜찮지. 그래서 그거는 일 배우려고 하는 거고 경매 쪽 하고 싶어서. 그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지만 이왕지사 할 거면 그쪽보다는 그건 추후에 하시는 게 좋겠어. 공부는 하시되 추후에. 내가 뭐 자금이 있을 때나 하는 게 좋아요. 괜찮아? 자금 괜찮아요? 아니요. 자금이 괜찮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 근데 지금 자금 없는 상태에서 해봤자 도토리묵밖에 안 돼요. 도토리묵밖에 안 돼. 근데 부동산은 맞긴 맞아. 근데 추후에 돈 있을 때 해야지 여기는 땅 따먹기라고 잘한다고. 지금은 해봤자 죽 써서 남 주는 거지 뭐. 초기 좋다 그랬잖아. 초기 좋은데 지금은 아니고 타이밍이 좀 늦어요. 늦게 하신 게 좋아요. 지금 막 그 워낙에 일을 길게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렇게 그러니까 논지 2월달에 그만두고 여기는 놀 수가 없어. 답답해요. 놀 수가 없어. 놀면서 일해야 돼요. 놀면서 일한다는 건 본인이 재미난 걸 하면서 해야지 이분은 그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재밌는 걸 해야 돼. 여기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재밌는 걸 해야지 돈은 벌린다니까 찬찬대로. 근데 부동산은 지금은 때가 아니고. 아줌마 잘하는 거 있잖아. 없는데.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는데. 아, 관심이 많다고 꾸미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외모 같은 거. 관심이 많다고 좋아한다고요. 그런 거 하셔야지.
그쪽으로 계속 하셔. 터전만 잘 잡으면 여기는 괜찮아요. 그리고 직원 직원분요. 크게 뭐 괜찮아요. 옷 쪽으로 가셔도 좋고, 그 아까 말씀드린 거 대주님이 생각하시는 거 그걸 좀 곁들여서 하고 싶으시면 음식 쪽으로 해서 같이 할 생각을 해야지. 뭐 탕 쪽은 너무 문외한이고 모르겠다 하시면 그 양식 중에서도 탕 비슷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뭐죠? 홍합 들어가고 뭐 파스타고 뭐 빨간 색깔 뭐 그런 것도 보이네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풀어나가도 좋죠. 근데 하여튼 그 탕 비슷하게 이런 쪽으로 가셔도 괜찮지. 아니야, 아줌마 하는 거 있어요. 보글보글. 보글보글이 맞대. 하여튼 보글보글. 보글보글이 많대. 원래는 학교는 그런 쪽으로 나왔는데. 아, 그래요? 또 그렇게는 안 한다고. 징글징글해요? 아니, 아니요. 월, 저기, 워낙 청개구리띠라. 그러니까 그 서빙이랑 요리적인 부분에선 대주한테 맡기고, 네. 본인은 그 식당 인테리어 이렇게 손님 관리, 카운터 관리 그건 본인이 해야지. 여긴 또 유두리 있게 잘해요. 다음에 또 오라고 하면 그 손들이 또 와. 그리고 또 데리고 와요. 여기는 자꾸 이런 식이에요. 인간수로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물건, 물질적인 거에서 돈을 잘 벌어들이고, 대주 쪽은. 그러니까 그 두 분이서 일하시면 얼마나 융합이 좋겠어요. 좋아요, 같이 일하시는 건. 찰떡궁합이요. 이렇게 만난 것도 진짜 연분이 좋으시다. 같이 일한다는 거. 왜냐하면 결혼하셨어도 부부지간에 사업수 안 맞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여긴 너무 좋지. 그래서 동자동녀님이 좋아하셨구나. 궁합이 잘 나요. 궁합이 잘 맞으시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저도 기분이 좋네요. 잘하셔 그럼 돼요. 건강이나 뭐 이런 건. 건강 여기는 여기서 들어오네 먼저. 뇌질환 나중에 조심하셔야 돼.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뇌질환 쪽으로 들어야 뇌조 치매 쪽. 이거 뇌동맥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를 본인이 다 끌어안고 가시면 안 돼. 생각이 너무 많아.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야지. 그건 뭐 다 생각해서 여기다도 말해봤자 안 들어와. 안 들어와요. 안 들어. 그리고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가요. 근데 너무 내가 이거 이 집안을 다 총책임하려고 이렇게 마음이 요만큼 열인데 내가 이렇게 다 끌어안으려니 힘들지. 그래도 잘 만났어요. 그리고 한쪽 그 팔하고 다리가 좀 불균형이거든요. 그래서 그 좀 혈액순환 관리 잘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방광 쪽 질환. 그리고 생식기 질환 이런 거 좀 조심해 주시고. 몸 안에 집, 왜 집이란 소리 나는? 자궁자인데. 그 애기 집을 만들려면 영양분을 잘 두셔야 된다고 그래요. 몸 안에 염증이 너무 많으셔서. 그래서 유산균부터 시작해서 몸 관리 지금부터 해놓으셔야 돼요. 자식, 자손을 좀 보고 싶으시면. 아니면 그 추후에 자손이 좀 많이 아프거든요. 저는요? 그래요. 아직 안 끝났는데 왜 그러냐. 끝났어요. 대주 쪽 볼게요. 여기는 근데 간도가 아닌데 왜 자꾸 폐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간도 안 좋은데 폐가 더 안 좋다 그래요. 두 분 간에 그리고 코로나 오미크론은 꼭 조심해 주셔야겠다. 저는 아직 안 걸렸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신 분들 중에 이미 걸렸거나 앞으로 걸리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조심하시고. 시야를 여기 많이 넓히셔야 돼. 건강적으로 말고요. 사람들 보는 눈, 그리고 내가 일하는 것들 조금 더 넓게 보세요. 지금 요것만 보지 말고 넓게 보시래. 너무 단편적인 것만 보신다 그러네. 그리고 심장 질환, 심혈계 질환 조심하시고. 여기 기름이 너무 많이 꼈어. 혈관에. 맞아. 이런 것만 찾아요. 기름이 너무 많이 껴갖고. 또 얘기해야 되네. 제 그 단골 얘기가 있거든요. 꼭
이렇게 질환에 지방이 끼면은 야채 좀 드시라고. 네. 마늘, 생마늘 좀 많이 드시고. 네. 여기는 사람은 안 돼도 되는데, 안 돼. 그만큼 인간적인 게 좋으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마늘 드시라고. 그래야 지방이 좀 나아지니까. 그리고 지방간 쪽 조심해 주셔야 네. 되고, 소변도 별 션치가 않네. 소변 색깔이 션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달고 짜고 맵고 이런 것들이 네. 그 안에 너무 짜게 들어가 있어. 그 요도방광이. 그러니까 물 좀 많이 드시라고. 예. 물 많이 드시고 여기 비타민 챙겨 드셔야 돼. 예. D를 드시래. D. D요? 비타민 D 드셔야 돼. 그리고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 좀 잘 씻고 가끔 바람 부는 곳에 가서 좀 햇볕도 좀 보시고 네. 하셔야 돼. 유유자적한 데 가가지고. 그리고 다리 네. 다리 쪽으로 너무 네. 뭐라 해야 되지? 다리가 너무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앉으니까 표현이 좀 이상한데 피가 안 돈다기보다도 이렇게 다 좁아져 있어요. 혈관도 좁고 근육도 꽉 막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좋지가 않아 해서 다리 베개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주무셔. 혈액순환. 그래서 찜질 많이 해주시면 좋아. 옥장판 있으면 더 좋지만. 아니, 제가 근데 원래 좀 지가 좀 자주 나긴 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기는 찜질 많이 해줘야 돼요. 부항은 맞지가 않고 여긴 찜질. 침을 넣을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여기는 워낙에 좁아서 뭐 침도 안 먹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찜질 나중에 어떡하나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혈액순환 되는 그런 물 같은 걸 많이 마셔야 돼요. 네. 물. 레몬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여기는 네. 많이 먹어줘야 돼요. 네. 그러니 그러면 혈색도 좋아지고 온기도 많이 좋거든요. 네. 참 젊은이가 왜 그래? 그렇게 하시면 돼. 네. 그리고 위도 양 사이드로 많이 헐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관리 잘하셔. 네. 왜 그래? 올해는 기준님은 사고수 그거 조심해 주셔야 돼. 구설 관제 뭐 이런 쪽으로 안 좋은 게 자꾸 이렇게 들어오니까 올해요. 그렇죠. 무섭네요. 여기서 그 상문의 기운 자꾸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상문의 기운이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거예요? 집안에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조상님이라고 하죠, 돌아가신 분들. 네, 네. 그 기운이 이승에 남아 계시니까는 네. 자꾸 살아있는 자손 중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알아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기운 자체가 여기 김신의 기준은 많이 영향을 받네요. 뭐 알아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거요? 네. 동생 전화 됐어. 동생 때문에 속서 가지고 동생 결혼했어요? 결혼하면 따로 봐야지 뭐. 나중에 물어봐요. 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비를 해요. 자손 날 거예요? 아, 애는 있어. 또 있어요. 아, 진짜? 또 저요? 네. 또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낳을 거면 근데 비르시라고 그랬어. 낳으면 낳았을 거면. 너무 나이가 많지 않아. 근데 또 보여요. 또. 그래요? 또 이렇게. 근데 뭔가 그렇게 메시지를 주실 때는 이유가 있겠죠. 아니 근데 원래는 하나를 더 낳으려고 했었는데. 그 아이가 낳았으면은 더. 아니. 생기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생기지도 않는데 둘째를 낳았으면 더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자꾸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겠죠. 저도 인간인데 왜 나이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해 주시니까 말을 하는 거지.
늦은 나이에도 이게 자손 갖는 분들이 많긴 한데 뭐 여하 공간이 나왔으면 좀 더 좋았겠다 소리가 나와요. 아쉬우신 거지 뭐. 저도 그런 마음이. 혼자니까 딸이. 네? 딸이 이제 혼자. 혼자니까. 근데 둘째는 아들로 보여요. 아들. 아들.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둘째 낳으시라고 해서 그랬구나. 워낙 욕심은 이제. 일단 뭐 먼저 몸 건강 먼저 챙기시고 그건 추후에 네.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꼭 낳으실 거라면 비셔야 된다는 소리는 나와요. 네. 그리고 왜냐면 그 아들을 낳게 되면 또 아드님이 엄마의 또 든든한 지원군이거든. 그래서 근데 뭐 지금 낳으시면 아니 그래도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돼. 아들이 그 부모님 공양은 다 이렇게 감사하네요. 네. 도와주실 그게 많다는 거예요. 여기 조상님들이 다.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아니 궁금한 거는 다 물어본 것 같아요. 일 때문에 조금 그랬었어요. 일 때문에 네, 와이프가 그만두고 하면서 왜냐면은 제가 한 번도 애 가지고도 계속 일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논 적이 없었는데 놀긴 놀아야 되는데 좀 쉬어야 돼요. 놀다기보다 네. 여긴 가만히 네. 누웠고 네. 좀 쉬어야 돼. 그냥 펜션 같은 데 가서 가만히 누워 있고 그냥 싫어하는데도 말은 안 들어. 그렇게 좀 있어야 되는데 불안해요. 여긴 일 안 하면 네. 계속 불안해.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그만두고 그만 듣는데 자꾸 마음 불안하니까.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봐요. 대주님하고 상의해 보셔서 진짜 뭐 그 요식업 쪽으로 갈 건지 카페 그 접목해가지고 아니면 그 원래 하시던 일을 계속 하실 건지. 그건 하고 싶지가 않아. 솔직히 그게 저도 잘 맞는 건 아는데 잘 맞는데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근데 뭐 딴 데 가도 매한가지 디는 건 똑같아요. 아 그래요? 잠깐만 디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대주님이에요. 옆에 계시면 같이 일을 하면 같이 일을 하면 여기가 저기 속은 어떨지 몰라도 그냥 사람 자체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믿음직스러운 않지만 방패막이에요. 본인 저기 사주에는 방패막. 얼마나 결혼 잘했어요. 궁합. 다행이에요. 내실은 여기서 강하지만 외쪽으로 여기서 방패막 탁 하니까 이 테두리 집안 보금자리가 완성이 되는 거죠. 좋아요. 속만 좀 들썩이면 되죠. 괜찮아요, 근데. 괜찮아. 이 정도 썩이는 거 뭐. 그러려니 해야지 뭐 어때. 더 심한 분도 많은데. 괜찮아요. 근데 적당히 하셔야 돼. 그럼요. 적당히. 근데 좋아요. 그렇게 잘 사시면 돼. 잘 하셔. 그래. 그래도 마음이 좀 보고 나니까. 괜찮아요? 다행이네. 사람들이 좋아요, 여기 부부가. 부부들이. 잘 사셔요. 네. 네.